국민 여동생이라고 하는 바로 김연아, 운반위의 여왕이죠. 지금 남친 때문에 상당히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합니다. 김정환 기자, 네. 이 남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 여왕의 남친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요. 이 남친이 이름이 김원중 씨죠. 아이스하키 선수고 지금은 이제 군 복무 중인데 예. 대한민국의 언니와 누나들이 지금 화났습니다. 뭐 때문에 왜냐하면 화난 건가요? 이 말년병장의 일탈이 지금 예. 일파만파 파장을 낳고 있기 지금 때문인데요. 화면에 나오는 게 김원중 씨죠? 바로 아주 그렇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는데요. 김연아, 우리의 국민 요정 스케이터 김연아의 남자친구. 바로 저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또 대한민국의 또 많은 남성분들은 좀 통탄해하지 마지 않았었죠. 예. 김연아의 남자친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요. 그런데 이 분이 군 복무 중에 예. 합숙소를 몰래 빠져나와서 예. 코치에게는 탄산음료를 사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예. 일행 두 명과 함께 숙소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한 마사지업소에서 예.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고 나오다가 아. 또 교통사고가 나서 일부 일행은 또 부상을 당했는데 예. 이걸 또 은폐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예.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 대한민국 누나와 언니 오빠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마사지를 다녀왔다는 거는 그냥 태국 정통 마사지죠? 마사지가 종류가 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예, 퇴폐업소는 아니었다는 것이 지금 알려진 사실인데요. 예. 이제 군 복무 중인데 지금 윤일병 사건 때문에 온 국민들이 통탄해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떤 특혜를 누리면서 또 자동차 운전까지 하고 예. 2시간여 가까이 마사지까지 받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또 이걸 은폐하려고 했다. 예. 이것이 이제 공분을 자아내는 자, 근데 저 정도 얘기로는 제가 들어봐도 뭐 여친으로서, 여친 입장에서 봐서는 그렇게까지 공분할 정도의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너무 새로운 일이 더 있었던 거죠? 너무 관대하신 거 예. 아닙니까? 어떤 부분이 허용을 할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김연아 선수가 한창 이제 동계올림픽으로 긴장하고 있었던 지난해에 또한 온라인 매체에서는요, 지난해 12월 31일 날또 예. 밤샘 파티를 또이 남자친구가 여자들과 함께 여자들과 함께, 강남 예. 모처에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다른 또 일파만파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예.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이제 아이스하키 선수니까 당일날 게임이 있었다고 해요. 아, 예. 경기가 밤늦게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지인들과 함께 예. 옷을 갈아입고 강남의 모처에서 술을 마신 뒤에 예. 단란 주점에서 그 여자분들과 함께 술을 다음날 새벽 7시까지 마신 뒤에 예.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음주 상태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함께 귀가를 했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예. 이 이제 그 김원중 씨의 어떤 일탈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동안의 행적들을 예. 네티즌들과 또 기자들이 추적하면서 알려진 겁니다. 아, 그럼 김연아 선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이 상했겠네요. 본인은 지금 훈련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들이랑 술을 먹고 늦게 밤을 새고, 이제 그죠? 본인들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 예. 두 사람의 문제를 또 우리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종의 관음증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이제 국민의 영웅이자 요정인 김연아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 본인은 정작 그 여자친구를 위로해주거나 아니면 격려를 하기보다는 그 새해를 다른 여성들과 맞았다 이런 부분은 예. 좀 공분을 살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김정은 기자는 사실 김연아 씨의 굉장한 팬이잖아요. 예, 더 그렇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니, 뭐, 아까 제가 계속 지금 공분이란 단어를 지금 세 번째 쓰고 예.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무명이었을 때부터 쭉 지켜봤던 어느 기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그렇게 컸고, 그 예. 빙판에서 친구도 없이 많은 시간을 혼자와의 그 싸움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예. 한 동작 한 동작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참 슬프게 느껴질 때가 있다. 예. 안쓰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좋은 짝을 만났다니 참 다행이고, 이제는 좀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참 같이 기뻤는데, 이 커플이 서로 마음 아프게 헤어지진 않을까라는 예. 생각마저 듭니다. 2012년 7월부터 아마 두 사람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제 한 2년 정도 사귄 것 같은데요. 사랑을 잘 키워가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김원중 씨 딴짓하시면 안 됩니다.